네, 이번 This is Best Fishing에서는 완도호를 좀 다녀왔습니다. 완도호는 갈대라던가 석축 라인이 잘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스위밍 게임에서 좀 특화된 필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번에 로간 지그를 위해서 좀 다녀왔는데요. 아, 날씨가 오락가락한 덕분에 막 비도 맞고 막 해도 떴다 막 그런 덕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와, 크다 크다 크다. 롤린 5.5를 조합해서는 먼 거리의 갈대라던가 쉘로우 라인에서의 굉장히 천천히 보통의 리트리브를 통해서였지만 뭐랄까 같은 라인업이지만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긴 타입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배스에게 조금 더 오래 보여주고 싶다. 뭐 직선적으로 오는 리트리브 게임이지만 그 안에서도 배스가 오래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롤린의 5.5의 테일링 팡팡팡 요 움직임에 이번에 가장 배스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와본 이곳에서 낚시하는 것 중에 제일 왔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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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전 실로였어요 방금.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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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뜨지마 으쌰 후 드디어 나오네 이 자식. 으빠 완전 실로우였어요 방금. 어우 그래도 50이 될 법한 머리인데 살이 안 쪘네 하나도. 이거 보세요. 얄쌍한 길이감 있는 녀석인데 지금 완전 초쉘로에다 던져놓고 감아봤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연한? 그래도 통했네요. 지금 이제 5.5인치 롤린의 3.8 이제 로간 지그입니다. 감는 도중에 툭툭 딱이었어요. 리액션 같은 요소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제로 세팅입니다. 올라갈게요. 와, 역시 얘 지금 이제 막 먹으러 들어온 녀석 같아요. 1800 겨우 되네요. 날씬한 녀석이네요. 머리 보고는 한 50 중반급인 줄 알았어요. 오, 뒷바람 좋아하는데요? 지금 제가 한방 노리고 스임지그에다가 5.5 롤린입니다. 뭐 4.5, 3.5 쓰면은 지금 작은 녀석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스임지그를 쓰는 목적이랄까요? 큰 거 한 방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뭔가 이미지는 근거리에서 바이트를 받는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멀리 쏴야 될 것 같아요. 갈대가 너무 빽빽하거든요 지금 오른쪽 편은. 조금은 없는 갈대를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자리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갈대 생긴 게 여기 조금 빽빽해요. 오, 으쌰!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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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으쌰! 우후! 이게 스임지금입니다 여러분. 이야 제가 말했죠. 5.5인치 같은 사이즈도 한순간에 이렇게 꿀떡하거든요. 이 정도 큰 사이즈 애들은. 잠깐만요. 너무 바늘이 좋은가 본데요. 자, 이렇게 지금 5.5인치 롤린 조합을 하실 때 조금 크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5.5 롤린이 너무 커요. 보세요. 베스한테는 이 정도 크기는 그냥 하면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충분히 어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봄철 지금 메이스포 시즌이에요. 메이스포 시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루어입니다. 반드시 로간 지그하고 베스트 조합으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야
50 저스트. 이 키로는 간단히 넘을 것 같은데. 아, 딱 2키로야? 야, 5.5에 로간직입니다. 요 헤드 형상 때문에 이렇게 또다가 툭툭 잘 넘거든요. 거기에 가드까지 있기 때문에 아, 갈대에서는 확실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석축도 툭툭툭 잘 부드럽게 누르면서 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요번 녀석 아, 힘도 좋았고 멋있었습니다. 아, 근데 손에 많이 묻어가지고 좀. 제가 또 요번 시간에 아로스의 광고 타임입니다. 수건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좀 진짜 핸드타올처럼 나왔거든요. 습성? 아, 뭐라 해야 되지? 투습성? 아닌데? 물기를 잘 머금는 그런 재질이니까요.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편합니다. 가자고요! 오케이! 짜잔! 이렇게 그린 펌프킨 스타일 5.5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대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손끝으로 한 여기쯤 찔리면 이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데까지 엄지손을 올려두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살짝 이렇게 찝어갖고 천천히 얕은 것부터 부채꼴로 좀 퍼뜨려 볼게요. 와, 안반이 상당히 많네 여기. 조금 빠르게 걸려야겠다. 아, 이 자리는 오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돌에 뭔가 햇빛의 기운이 좀 담겼을 때. 왔다. 우와, 우와. 으쌰,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 뭔가 몇 번 던져보고서 아, 지금 있을 곳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석축에 붙어있네요. 으쌰, 이리 와라. 30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녀석도 5.5인치 아무렇지 않게 먹죠. 로간지그에 제가 추천드리는 롤링 베스트는 아무래도 5.5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인치. 5인치는 뭐 레귤러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제가 갈대 라인들을 툭툭 쳐가는 상황에서의 가장 확실하게 당겨줬던 거는 아무래도 요 5인치 트레일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쉐입에서 오는 그런 감각이랄까요? 스피너 베이트, 채터 베이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녀석인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쫓아왔던 데거든요? 으쌰! 그렇지! 으쌰! 첫 고기 나옵니다. 요 녀석은 얼굴 아는 애예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매? 갈대 사이를 먼저 던져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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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각으로 마지막에 슬로우 리트리브에 빵 했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좀 작네요. 롤린 5인치 사이즈에다가 지금 38 이제 로간지거든요. 이 정도면 꽤 큰 실루엣에 한 방을 노린 낚시 중이었는데 아, 요런 녀석들도 뭐 겁 없이 먹어주네요. 5인치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롤린 자체가 지금 스임 지그라는 이 러버 지그, 스커트가 달린 지그들은 일단은 시야 선별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봄철, 가을철에 스위밍을 시키기 위한 타입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방! 노싱커 스위밍은 아무래도 작은 녀석들도 덤빌 수 있는 채공 시간이 많은 반면에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같은 레인지를 지나더라도 조금 더 파워풀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이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바닥도 뭔가 좀 장거리에서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돌바닥이 있는 장소 거기를 계속 좀 두드려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갈대를 생각하고 스위밍 게임을 시키려고 했는데 베스트리 가까이 없어요. 뭔가 이럴 때는 스위밍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장타
애소의 포지션에 있는 배스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왔거든요. 오, 역시 스윙지그. 근데 그렇게 안 큰데. 우샤, 머스피드. 자, 아무래도 배스들이 가까이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 멀리 있어요.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수초대를 이제 노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전형적인 스윙지그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롤린 5인치와 로간지그 38입니다. 한 45 정도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4.5인치와 2분의 1 모델을 조합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다가 비가 개고 해가 막 내리쬐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석축 라인이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찾아서 좀 갔는데 그 돌을 두드리는 데 있어서의 5.5라든가 5인치는 뭔가 너무 좀 휘황휘황 거리는 느낌이 있달까? 그래서 4.5인치만의 거리는 더 빠른 피치의 떨림으로써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석축의 리액션을 팡 쳤을 때 팍 떨리는 그 순간에 바이트가 들어와서 큰 녀석은 아니었지만 마리수를 가장 만나게 해줬던 게 바로 이 4.5 였던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쳐보고 싶던 자리가 이제 마지막 요 자리인데 선행제가 있어서 제가 못 쳤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너무 빽빽하지도 않게 갈대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앞에 루어로 공략하기 좀 편한 구간입니다. 오, 크다. 우와. 잠깐만. 우와, 크다. 우와. 잠깐만. 크다. 새끼. 우샤. 우와. 예. 우와. 이거지. 이게 베스트 낚시입니다. 우. 자. 50 되겠다. 갈대에서의 뭔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로간지그 83과 5.5로 채공 시간을 좀 길게 휘황휘황 하는 움직임이었다면 지금은 4.5예요. 4.5의 2일 조합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빠르게 탁 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사이에서 갈대를 치고 나오는, 이제 좀 해가 받치고서 애들이 활성도가 좀 올라갔을 거란 생각에 해봤는데 반응이 좋네요. 자, 50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훌륭하네요. 이 정도면은 러간지그를 또 꿀떡 삼킨 꿀떡 뺐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뭐지? 무지하게 쓰면 50 안 될 것 같은데. 무게도 좀 재보도록 할게요. 으쌰. 2140, 150, 오케이. 2150입니다. 이번에 스윙지그로 벌써 50, 한 6kg 잡았네요. 이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바이트는 좀 받았었는데 미스를 좀 받은 덕분에 지그 스트롤에 대한 내용은 좀 담지 못했는데, 댄싱 크로우와의 이 로간 지그의 스위밍, 최신 낚시죠? 지그 스트롤에서도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로간 지그와 요 댄싱 크로우가 출시될 때 다시 한번 더 지그 스트롤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완도를 돌아봤는데,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윙 지그는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레벨이 있고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배스 스윔 지그를 왜 써야 되는지를 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루어거든요. 그냥 러버 지그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보 분들에게도 조금 뭔가 다음 스텝업을 위해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노싱커라던가 웨이트 훅이 같은 속도로 당겼을 때 지나올 수 없는 층들이 있거든요. 그 층을 지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로간 지그, 스위밍 지그거든요. 잊지 말고 한 번쯤은 써보시고 연습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깨달음만 얻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스위밍 게임이 다음 레벨로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덕분에 이번 This is Bass Fishing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This is Bass Fishing 재미있는 아로스루어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